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철면수님입니다. 자, 오늘도 방송을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 자, 오늘은 뭘 할 거냐면요. 지인 중에 승우아빠라는 친구가 있어요. 워낙 유명한 유튜버시죠. 예. 근데 그 친구가 이번에 밀키트를 냈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보내줬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먹어보도록 할 텐데, 총 3종류를 보내줬어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오늘 먹으려고 한 찔한 갈비 양념 큐브 스테이크랑 그 다음에 파스타 그리고 스테이크, 뭐 다음에 그 뭐야 폭립, 이렇게 3개를 보내줬는데, 오늘 또 다 먹기는 이게 양이 굉장히 많아. 박수치길래 투기장 12 승한다는 줄 알았네. 소리예요. 이게 양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그 키친 마이야를 가서 먹어봤는데, 저 원래 양이 많은 편이거든. 보통 성인 남성이 한 1.5배 정도 제가 먹는데도 거기서 메뉴를 두 개 시키면 너무 배불러요. 한 개 먹으면 딱 좋을 정도. 센스가 좋으셔. 그래가지고 이거 많을 것 같아서 하나만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달달한 갈비 양념에 찔한을 더해 이색적인 스테이크. 고기니까 맛이 없을 수가 없겠죠? 자기 얼굴을 이렇게 박아 넣네요. 참나. 자, 안에 내용물을 보니까 뭐 야채랑 뭐 이렇게 들어있어요. 어떻게 뜯냐? 아, 여기 손잡이가 있었구나. 자, 소리가 좀 클 거예요. 자, 뜯습니다. 하나, 둘, 셋. 자, 안에 내용물을 보면은 부채살 큐브 스테이크가 있네요. 내용량은 250g. 와, 많이 들어있네요. 이거 가격이 얼마였지? 굉장히 실하게 들어있는데요. 17,000원? 자, 큐브 스테이크용 야채 키트가 있는데, 양파 국내산 70g, 마늘 국내산 20g, 그 다음에 총알 새송이 버섯, 총알을 닮았네요. 그리고 40g, 황 파프리카 30g, 그리고 마늘종 중국산 20g, 이렇게 들어있고요. 뭐 이렇게 세트가 들어있어요. 요거는 그냥 한번 물로 씻어올게요, 이따가. 그 다음에 소스가 있네요. 이게 끝이야. 너무 좋아. 왜냐면 막 재료 너무 많고 이러면 귀찮거든? 다 넣고 볶으면 되는 것 같아. 고기도 피를 제거하라고? 무슨 소리야. 어렵게 만들지 마. 그럼 나 못해 먹어. 자, 5분 완성 레시피가 뒤에 있습니다. 자, 5분 완성 레시피가 있는데 그대로 읽어볼게요. 도구 준비하기. 후라이팬과 식용유 45ml를 준비합니다. 그 다음에 채소를 씻고요. 소고기는 키친타월로 핏물을 제거해주세요. 소금, 후추, 허브, 오일 양념이 되어 있어요. 아, 하라네. 제가 이거를 그러면은 이거 키친타월 핏물과 요거를 잠깐 씻어 오겠습니다. 짜잔. 자, 여기다가 씻고 왔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키친타월로 핏물을 제거 중입니다. 자, 강한 물. 자, 핏물을 제거 중이고 식용유를 두 스푼 두르래요. 아, 스푼이 없네요. 스푼을 가져올게요. 오케이, 이거 정해진 대로 해야지. 자, 스푼. 고기 향이 는 것 같다고? 오해입니다. 자, 한 스푼, 두 스푼. 자, 이렇게 해서 뿌려놓고요. 잘 안 보일 수 있으니까 이쪽으로 살짝 옮겨줄게요. 뭐 그렇게 잘 보이진 않을 거야. 내가 먹기 위해 하는 거니까. 자, 그리고 여기다가 이렇게 올려놓고 강한 불로 1분을 구워주래. 소고기를 지금 여기서 핏물을 제거하고 있거든요. 핏물이 꽤 빠졌습니다. 그죠? 약간 은은한 핏물이 빠졌어요. 키친타월로다가 고기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설명서를 잘 읽어야 돼. 강한 불로 1분간, 지금부터 1분 재주세요. 6시 25분. 오, 소리. 강한 불로 두 스푼을 부르고 1분간 구워주세요. 이게 인덕션의 제일 강한 불이거든. 와, 고기가 두툼해. 오, 냄새가 좋아. 향신료가 발라져 있어가지고 냄새가 좋아. 근데 고기가 이렇게 두툼한데 1분 구워서 익나 이게? 나 이거 잘 모르겠는데? 뭐 익겠지? 야, 다 튀겠다. 레시피대로 하는 거예요? 1분 되면 얘기해주세요. 자돌박이냐 스테이크냐. 깜짝이야. 1분 진작 지났어? 근데 아직 고기가 뻘건데?
자, 일단 옮겨놔. 자, 1분만, 난 레시피대로 한다, 1분. 자, 그 다음에, 소고기를 구운 후라이팬에 식용유를 한 스푼 두르고, 채소를 강한 불로 또 1분간 볶아주래. 물이 좀 나오겠네. 자, 1분. 식용유를 좀 많이 들어가네요. 자, 한 스푼 두르고, 채소를 붓습니다. 야, 이거 다 튀는데? 아니, 잠깐만. 어떡하냐? 방송 끝나고 다 닦으면 돼, 그죠? 아니야, 닦으면 돼, 닦으면 돼, 괜찮아. 오, 소리가 경쾌한데? 살짝 덮어줘. 안 튀게, 좀 덜 튀게. 나무에 기름 매기는 중이라. 1분 됐어? 1분 됐어? 자, 1분 됐어. 이제 뭘 할 거냐면 이거를 넣고 2분간 와. 야, 이거 자, 지금부터 2분. 아, 소스. 야, 잠깐, 소스. 야, 아직 안 돼. 아직 2분 안 돼. 소스야. 기다려. 아오, 복잡해. 그냥 난 평면 주신 파돌짬뽕이나 먹을래. 아하, 이거, 맛있어, 이거. 맛있을 거야. 오, 미친 소스. 몇 분 뒤 냄새로 가득. 스튜디오 방. 아니야. 환기하면 돼. 요새 날씨 쌀쌀해서 괜찮아. 어? 나 이 냄새 알아. 이 냄새 터키에서 굉장히 많이 맡아봤어. 이 냄새 터키에서 진짜 많이 맡아봤어. 와, 진짜 터키 향신료 냄새야. 나 터키 여행 다닐 때 음식점 가면 항상 이 냄새 있었어. 와. 아니, 그리고 소고기는 살짝 덜 익혀 먹어도 돼, 원래. 돼지고기도 요새는 잘 나와서 살짝 덜 익히면 하고 된대. 1분 더? 오케이. 고기가 좀 두툼해서 확실히 익혀 먹으면 좋을 듯? 피맛 날 예정이라고? 괜찮아. 어차피 고기엔 다 피가 있어. 그리고 피맛이 진짜 맛이야. 피가 다 빠지면 맛없어. 자, 볶아볼게요. 아, 나 배고팠거든. 오늘 이거 먹으려고 밥도 안 먹고 켰거든. 이제 거의 2분 된 것 같은데, 이제 그만할까? 됐어? 오케이. 자, 딱 5초만 더 세죠. 1, 2, 3, 4, 5. 안 됐어? 29분에 넣었어? 그럼 됐네. 자, 이거를 이제 여기다 옮겨 담을게요. 와, 비주얼 봐. 야, 비주얼 굉장히 폭력적이야. 와, 보이세요? 와, 이게 뭐야? 역시 고긴가? 딱 술안주용이네요. 와, 자, 완성됐습니다. 집에 맥주가 있었던 것 같은데 맥주가 없어졌네요. 자, 먼저 보여드릴게요, 비주얼을. 짜잔, 이것이 바로 승우아빠 키친 마이야르 밀키트입니다. 찔한 큐브 스테이크고요. 오, 때깔이 굉장히 이쁘죠? 와, 어마어마하죠? 와. 자, 먼저 먹어보도록 할게요. 확실한 맛을 위해 탄산수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저는 약간 고기도 중요하지만 이 가니쉬라 그러나요? 잘 모릅니다. 끝다리 채소들. 일단 버섯인데 굉장히 버섯버섯하네요. 그냥 우리가 아는 버섯 맛입니다. 미리 말씀드리자면 승우 아버지와의 친분이 있긴 하지만 얼마 전에도 이제 키친마이야르 그 직박이랑 다녀왔는데 솔직하게 평가를 하겠습니다. 왜냐면 뭐 굳이 뭐 그 사람 승우 아버님과 뭐 이게 나쁜 관계는 아니에요. 좋은 관계인데 이게 우리가 또 이제 또 너무 막 요새는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러니까 굳이 막 이렇게 막할 필요도 없고 그냥 진짜 솔직하게 말하는 게 서로에게 좋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솔직하게 그 친구도 그걸 좋아할 거고 맛있으면 맛있다 맛없으면 맛없다 저는 먹는 거에는 또 저간 사람이기 때문에 양파 와 근데 양파가 아삭아삭한데? 자 이제 고기를 먹어볼게요. 고기를 이런 파프리카랑 같이 먹으면 식감이나 이런 게 해쳐. 먼저 생고기를 하나 먹어봐야 돼. 고기만 같이 먹어도 맛있는데 그러면 맛이 약간 변할 수 있어. 마이크를 좀더 가까이. 어때요? 자돌박이냐, 스테이크냐? 맛있당. 양파랑 마늘이랑 같이. 이게, 야, 이렇게 되네? 맛있다. 젓가락은 일부러 긴걸 골랐어요. 있어 보이게. 아니, 일단은. 야, 왜, 어떻게 이렇게 되지? 맛있다. 맛있다 말고 다른 표현이라고 기다려. 어떤 맛이냐면 사실 집에서 이런 거를 해 먹기가 쉽지 않잖아. 맛있다. 이게 어떤 맛이냐면 일단 향신료가 제가 이제 세계 일주할 때 터키에서 이런 향이 고기 구울 때확 났어요. 그러니까 터키 음식점 같은 데 가면 이런 양고기 같은 거 먹을 때 나오는 이 비린내를 잡기 위해 찌란이나 이런 향신료가 있단 말이야. 이게 확 나면서, 와, 진짜, 여행 온 느낌이 나는 거야. 근데, 사실 이 고기라는 게요, 굽기에 따라 맛이 진짜 다르거든. 특히 소고기는 조금 많이 익히면 질기고, 덜 익히면 너무 물컹거리고 그래가지고, 그냥 저는 밀키트에 나오는 시간대로 대충 이렇게 잡아서 했는데, 맛있다. 고기가 잘 구워졌어. 잘 익혀. 그러니까 시간대로 1분, 2분, 1분을 대충 했잖아. 뭐 정확히 초 단위로 센 것도 아니고. 딱 좋다. 그리고 이 소스가요. 일단은 이게 부채살이라는 고기에다가 이 소스를 이렇게 해놓으니까 약간 좀 느끼하거나 이럴 수 있는데 이게 그냥 웬만하면 호불호 없이 그냥 무난하게 맛있는 맛이야. 오. 그리고 이게 괜찮은데? 아니 일단 고기가 굉장히 두툼해. 맛있다 이거. 차돌짬뽕보다 맛있냐고? 아, 제 차돌짬뽕보다 그런 단순 비교는 어려워요. 왜냐면 그건 짬뽕이고 이건 고기니까 아예 다른 종류잖아. 이거 굉장히 맛있는데? 아니 일단 내가 고기를 좋아하기도 하는데 고기가 부드러워. 이게 아까 보니까 부채살이야. 근데 미국산이야. 뭐 이거를 뭐 한우로 부채살을 쓰면 가격이 맞출 수가 없겠지 당연히. 근데 안 비싼 것 같은데? 17,000원이면? 아니 일단은 그냥 뭐 이런 걸다 떠나서 고기가 부드럽고 질이 괜찮아 보여요. 이게 그리고 냉동이 아니라 냉장이다 보니까 확실히 좀더 고기는 괜찮은 것 같고 소스가 약간 매콤해. 근데 양념통닭 소스보다 조금 더 매콤한 정도? 후추향이 더 들어간 정도? 그러니까 거의 안 매워. 근데 내 입맛에는 약간 거기다 후추향 들어간 정도인데 쯔란도 들어가 후추도 들어가. 이게 부채살 스테이크를 고기를 꽤 많이 먹다고 이게 250g이거든. 양이 많은 거예요. 그러면 느끼할 수 있는데 소스가 약간 매콤해서 향신료가 좀 많이 들어갔거든. 그래서 이게 좀저 저는 괜찮아요. 근데 이게 만약에 이 향신료를 싫어하는 분들은 좀 호불호 갈릴 수 있겠죠. 근데 저는 애초에 이런 향신료를 굉장히 좋아하고 즐겨 먹기 때문에 뭐 여행 갔을 때도 전혀 먹기 때문에 맛있어요. 고기가 두툼해서 씹는 맛이 나. 보시면 알겠지만 보이세요? 고기가 그냥 깍둑썰기에서 깍둑썰기 큐브니까 오 두툼해. 굉장히 씹는 맛이 나. 지금 채팅창에 향신료 싫어하는데 경계를 왔다 가서 잘. 그러니까 이게 과하진 않아. 이게 뭐 양념이 엄청 과하진 않은데 저는 좋아하기 때문에 전혀 문제 없이 먹을 수 있고 약간 향신료를 정말 싫어하시는 분들은 뭐 어쩔 수 없지만 기본적으로 맛있는데?
간 안 약해요. 간이 좀 센 편이야, 오히려. 간이 오히려 센 편이에요. 양념이 약간 매콤하고 후추향이랑 이런 것이 들어가서 결정적으로 양이요. 안 적어. 보통 요새 스테이크나 이런 거 1인분 나온다 그러는 거 보면 양이 굉장히 적거든? 그러니까 뭐 말이 1인분이지 나 같은 사람 기준은 양이 적은데 괜찮은데? 고기가 꽤 많이 씹히는데? 2인분이라고? 솔직히 2인분은 제 기준에서 2인분은 아닌 것 같고 제 기준으로 딱 1인분 양이 적진 않아. 제가 원래 평소에 성인 남성이 1.5인분 정도를 먹거든요. 지금 약간 아쉬운 정도? 근데 탄수화물 없이 고기만 먹어서 배가 차긴 힘들어 원래. 근데 확실히 향신료가 많이 들어가서 끝까지 계속 먹다 보니까 좀 맵긴 하다. 나한테는. 제가 매운 걸 잘 못 먹거든요. 양념이 괜찮네. 약간 불고기 양념 같기도 하고 불고기 양념에 약간 쓰란 소스 이런 거 향신료 좀 첨가한 것 같기도 하고. 빵을 찍어 먹으면 맛있겠다고? 고기니까 괜찮지. 여기다 빵 같은 걸 찍어 먹기엔 좀 자극적일 수 있어요. 뭐 근데 본인이 그런 자극적인 맛을 좋아한다면 모르겠지만 사실 소스는 그냥 뭐 빵이나 밥이랑 비벼 먹기에는 좀 자극적이야. 그래서 저는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고 매워 매워. 향신료가 많이 들어갔잖아. 후추랑 뭐 찌란이랑 들어갔잖아. 그래서 밥을 비벼 먹거나 뭐 이렇게 빵에 먹기에는 조금 과하고 고기니까 딱 좋은 정도. 굉장히 맛있었습니다. 너무 잘 먹었고 지금 파스타랑 그 폭립도 있는데 그것도 나중에 제가 다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맛있네요. 일단은 뭐 간단하게 총평을 해보자면 이게 그래서 얼마라고? 아까 17,000원? 자 여기서 나오는데 제가 먹은 게 이거거든요. 마이야르 찌란 갈비 양념 큐브 스테이크 17,900원이네요 원래는 29,000원인데 14% 세일해서 17,900원인데 뭐 사실 이런 건 항시 세일하는 느낌이라 뭐 나중에 없어질 수도 있고 뭐 계속 그럴 수도 있지만 자 이걸 먹어봤는데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전 괜찮아요. 17,900원인데 소고기고 부채살이야? 아 미국산이긴 하지만 한우는 말이 안 되는 게 한우 부채살 250g이면 애초에 그냥 고기 가격이 훨씬 더 비싸지고요. 고기도 괜찮아. 고기 자체도 맛있어. 고기가 괜찮은 고기야. 괜찮은 고기고 모르겠어. 뭐 괜찮은 고기 안 괜찮은 고기를 제가 구분할 수는 없지만 먹어봤을 때 뭐 누린내가 난다거나 뭐 질기다거나 뭐 이게 아니라 고기가 맛있어. 고기가 괜찮고 17,900원이면 전 가격 굉장히 괜찮은 것 같거든요. 진지하게. 왜냐면 저도 예전 같았으면 몰랐을 텐데 철면심 차돌짬뽕을 한번 해봤잖아요. 뭐 나는 뭐 전문가가 아니니까 뭐 언덕이 어떤 거다 다는 모르겠지만 이 생각보다 음식 얘기하는 게 그렇게 많이 안 남아요. 그래가지고 이 정도 가격에 이 정도 퀄리티면 저는 괜찮은 것 같은데요. 저는 저 같은 경우는 차돌박이를 많이 넣었잖아. 저도 이제 차돌박이를 많이 넣었는데 그것 때문에 이게 단가가 많이 올라가더라고. 근데 이것도 고기가 이거는 약간 냉동도 아니고 냉장고기란 말이야. 맛있으면 돈 내고 구매해서 먹을 만하다. 그럼요. 제가 괜찮다는 기준은 다음에 돈 내고 구매해서 먹을 만하다 라는 것. 아 대기업이 하면 많이 남는다고? 아 난 대기업은 아니었으니까 난 이렇게 해서 한 거니까. 근데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GS는 그거보다 더 남아. 그렇지 더 남기겠지. 왜냐면 이 이윤이 남아야 하는 거니까. 내가 해먹었는데도 이 맛이 났다?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어쨌든 굉장히 맛있게 잘 먹었고 제 돈 내고 살 의향도 있을 정도로 괜찮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좋았어요.